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연영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영화 필사의 추격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박성웅, 윤경호 씨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려요. 아, 네,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 영화 필사의 추격으로 돌아온 배우 박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필사의 추격에서 주린팡 역할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윤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지현님께서 우와 스튜디오가 무게감 있어 보여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딱 처음 인사 딱 해주시는데 네. 이 목소리가 잠들 것 같아요. 그 진짜로 약간 ASMR 같고 네. 너무 감미로워서 잠이 들어버릴 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였고 네. 네, 일단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처음 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완전 초면인데 저를 그 전에도 알고 계셨나요? 네, 주 기자.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되게 네.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네. 분인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컨셉이 아니고. 네, 네, 네. 연기를 한 게 아니고. 네. 아, 정말 신입, 초입 기자. 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저를 이제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네. 뭐 배우가 아니라 기자인 줄 알았다. 기자분으로 이렇게 다 아시더라고요. 네. 지금 민가 네. 형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못 네. 받았어요. 네네. 핸드폰을 밖에 두고 와서 네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나 봐요. 네네네.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하느라고 전화 못 받았어요, 형님. 네. 우리 민규 선배님과 이제 SNL을 같이 했었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원래 오늘 곽시향 씨도 오시기로 했는데 네. 이제 컨디션 문제로 못 오셨잖아요. 그죠? 이게 시향이가 네. 물을 마시다가 이렇게 코로 나왔다 다고 그러는 바람에 아 진짜 어떡해요. 예, 많이 아픈데 그거. 그게 많이 아팠나 봐요. 네, 그래서 빨리 그렇죠.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진짜 빨리 코가 괜찮아지시길 네. 바라면서 진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정식으로 일단 감사 인사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작품 개봉 전에 라디오 출연은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라디오가 있는데 또 이렇게 시작한 지 또 얼마 안 된 제가 있는 또 12시 주연영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더 있으실지. 아니 뭐 이제 2주 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화이팅도 좀 실어드리고 네. 저희 네. 영화도 또 젊은 네. 피로 이렇게 홍보도 네. 좀 할까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까 해서 아니 너무 핫하시고 또 아이고, 또 이게 DJ 쭈디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제 극중 이름이 주린팡이거든요. 네. 어, 주씨구나. 너무 귀여워요. 같은 주씨로서 네. 어, 너무 귀엽고 실제로 네.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는 아닐 수 있는데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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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같은 네. 주씨로서 이렇게 반가워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진화님께서 주디를 선택하신 건 탁월한 선택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또 힘을 보태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작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출연하신 영화가 바로 내일이죠. 개봉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박수.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필사의 추격인데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그, 네, 네. 저가 이제 네. 희대의 사기꾼으로 나오고 곽시향 네. 배우가 그 다혈질 형사, 네. 분노 조절 장애 형사로 나오고 네. 여기는 이제 마피아 중국 마피아 보스 네. 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 같이 모이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죠. 네. 아, 이게 얘기만 들어봤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중국 마피아와 분노 조절 장애 형사 그리고 이제 변장술에 능한 사기꾼의 만남이잖아요. 네. 그 마치 그 제주도에서 갓 잡아올린 그러니까 색다른 활어들이 그 그물 안에서 다 같이 뭔가 다양하게 뒤섞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나는 문어 네. 문어인가? 아 문어 그렇죠. 변장하면서 하니까 흡착력 생 문어 네. 그죠. 네. 이게 또 영화 제목이나 또 두 분이 맡은 그 역할 소개만 들으면요, 진짜 약간 진지한 그런 스릴이 넘치는 누아르 영화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코미디다. 코믹 액션 영화다. 네. 이거 완전히 반전 매력이 있는 느낌인데. 네. 제가 이제 뭐 1편 예고편도 그렇고 제작기 영상도 봤는데 액션들이 꽤 강도 높더라고요. 막 어항도 막 깨지고 막 네, 난리가 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막 배 위에서 막 싸우기도 하시고. 네. 그렇죠. 특히 성훈 선배님이 네. 찍으시면서 부상 투혼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거는 네. 이제 액션 씬은 아니었고. 아, 네, 네. 이렇게 좀 전력 질주를 하는 씬이었는데 네. 그게 겨울이었어요. 1월이었고 그 밤이어서 네. 뛰다가 이제 햄스트링이 끊어졌습니다. 네. 네. 정말요? 네. 또 겨울이면은 추우니까 또 근육이 이렇게 또 경직이 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안 풀리고. 네.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그 1년 전이어서 지금은 아, 괜찮고 그때는 다행입니다. 이제 네. 엄청 아팠는데 그 아픔을 무릅쓰고 네. 한 4시간을 이제 쩔뚝거리면서 네. 그러니까 쩔뚝거리는 거를 바꿨어요. 네, 컨셉을. 네, 네. 아, 원래는 완전 건강하게 전력 질주라는 네. 거였는데 도망가는 거였는데 네. 도망가면서 오열하는 씬이었는데 네. 그 전에가 이제 액션이 있어요. 네. 액션이 있어서 네, 네. 어떻게 상황을 피하려고 누명을 쓰고 이제 도망가면서 오열하는 거였는데 네. 햄스트링이 끊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액션 씬을 아직 안 찍었어요. 네. 그 앞에 씬인데 네. 한 달 뒤인가 이제 찍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 빌런 애가 칼을 쓰니까 네. 칼을 맞은 걸로 가자. 맞은 걸로 아 바꿔서. 그래가지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그거를 했어요. 촬영을 다 끝마쳤는데 네. 시사회 같은데 이제 보시고서 리뷰가 네. 박성웅 쩔뚝거리는 연기 너무 잘한다. 아, 실제로 이제 실제로 완전 그냥 네, 네, 다리를 네. 질질 끌면서 했는데. 그러게요. 약간 진짜 연기를 위해서 일부러 다친 거라고 해도 진짜 허언이 아닐 정도로. 네. 또 극 중에서 변장의 귀재로 나오시거든요. 네. 아니 1인 7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캐릭터들로 분장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네. 하물며 네. 성별을 바꿔서 해녀도 했고요. 네. 해녀. 네. 보석 감정사서부터 와. 그리고 노역도 약간 하시고 이태리 약간 네. 갑부? 갑부. 그렇죠. 약간 교포 느낌 막 나더라고요. 네. 예고편 보니까. 할아버지 분장도 이제 네. 5시간을 하고 네. 촬영은 이제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분장만 5시간 했습니다. 와, 진짜 아니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네. 캐릭터별로 지금 결이 완전히 막 다 다르잖아요. 네. 이걸 다르게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이나 연기하실 때나 뭔가 준비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네. 이제 김인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네. 그게 저거든요. 그게 네. 흔들릴까 봐 다른 것들 하다가. 아. 그래서 다른 것들은 네. 되게 쉬웠어요. 뭐 길게 준비하는 게 별로 없어서. 네. 근데 그거를 함으로 해서 김인혜라는 그 캐릭터가 무너지지 않을까 되게 많이 신경을 썼죠. 와, 그러면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김인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걸 네네. 같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네. 하신 거군요. 아니 우리 윤경호 선배님도 네. 대만 마피아 보스 캐릭터 맡으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대사가 다 광둥어였다고. 아, 처음엔 다 광둥어였어요. 아, 네네. 완전 대만 사람 설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야. 네. 이거는 대만 네. 분을 이렇게 모시는 게 맞은 게? 네. 아, 아이고. 네. 제가 네. 한국 사람인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네. 제가 완벽한 광둥어를 구사해야 된다는 게 네. 이질감도 그렇죠. 있으실 거고 저도 네. 좀 부담돼서 네. 그랬더니 야, 한국말을 어설프게 하는 대만 사람으로 또 설정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게 더 어렵다. 네. 한국말을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더 하고 더 어려워지죠 네, 사실. 광둥어를 유창하게 네. 해야 되는 게 네. 더 어려워서 네. 그거야말로 정말 저 말고 정말 잘하시는 분을 네. 하신 거 아니면 정말 낯선 분이 나타나셔야 될 것 같다. 네네. 제 어떻게 보면 익숙한 모습에서 낯선 그렇죠. 한국말이 네. 몰입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고민을 했더니 네. 이제는 한국말도 유창하고 네. 광둥어도 유창한 그런 아, 둘 다 유창한 네 그런 이제 호, 네. 저기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네. 이세인 거죠 이세 교포 네. 그 설정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고사 끝에 이런 네.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고 자 그러면 또 우리 성훈 선배님만큼 굉장히 파격적인 분장을 해 주셨는데 아 많이 했죠. 네, 네 일단 제가 보니까 아이라이너를 정말 길게 빼셨더라고요. 네. 아이라이너도 길게 빼시고 기본적인 타투는 기본이고 네. 뭐 일단 헤어나 액세서리나 이게 아이템들이 굉장히 네. 블링블링 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되게 그 외국인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 외국인의 느낌을 좀 가져갔으면 하셨고 감독님이 네. 또 약간 그 마피아 대만 마피아 특유의 어떤 이질감을 좀 보여주고 싶다. 네.
그러면서도 멋있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네. 그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네. 그 분장팀과 의상팀에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네. 모든 아이템들을 다 이제 넣어주신 거죠. 네네. 투머치로 이렇게 다. 그래서 뭐 네. 헤어도 뒤에 붙이고 뭐 아이라인도 길게 빼고 온갖 얼굴에다가 막 네. 많은 걸 신경을 써주셨어요. 네. 아 붙임머리도 하셨구나. 붙임머리도 했고요. 네. 그리고 키높이 네. 구두도 신고요. 진짜 아이템 많이 장착하셨다. 많이 사실 오늘 의상도 이 저기 저 포스터 찍을 때 입었던 속 의상인데 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좀 화려한. 그러니까요. 의상. 저 가운도 네. 사실은 갖고는 왔어요. 잠깐 입기는 좀 뭐해서. 네. 아니 갖고만 오셨다.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길래 네네네네.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해주시고 나니까 너무 재밌다. 거울을 네. 보니 일단은 저의 평소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오길래 네. 아 이러면 내가 대만 사람인 걸 대만 사람이라는 대만 어떤 마피아 보스라는 거를 네. 믿고 할 수 있겠다라는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 저도 뭔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그런 분장을 받으시고 아이템을 장착하신 후에 네. 연기에 좀 이렇게 큰 변화가 이렇게 생기시던가요? 조금 더 뻔뻔해질 수 있었어요. 아, 좀 더 뻔뻔해지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라인의 힘이 네. 컸던 것 같아요. 네. 우리 5128님께서 네. 필사의 추격 예고편 보고 바로 내일 아침 조조로 예약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은경님께서도 저 내일 3시 필사의 추격 예매했어요. 더울 때는 영화관 피서도 좋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또 감사하게.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우니 니까 네. 이 영화 보시고 또 이렇게 통쾌하게 시원하게 네. 무더위를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성웅, 윤경호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도 좋으니까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게 경호 선배님의 신청곡인데 네. 우쏘의 무인도라는 곡이거든요. 예, 예. 혹시 신청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지. 우쏘라는 그 유튜버가 있잖아요. 유튜버분들이. 네. 근데 네, 저희 네. 아이들이 그 우쏘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특히 저희 네. 큰 애가 9살 이제 딸인데 네. 우쏘 콘서트를 가고 싶은데 맨날 그 티켓을 못 구해서 못 갈 정도로 네.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무인도라는 네. 노래가. 네, 네. 저도 좋아하는데 네. 이 여름이랑도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해서. 네.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서 찍었지만 네. 네, 어떤 같은 섬이라는 또 공통점도 있고 아 그러네 네, 여러 가지 네. 의미가 있어서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쏘의 무인도 듣고 올게요. 네. 네, 우쏘의 무인도 듣고 왔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영화 필사의 추격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박성웅, 윤경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두 분이 아주 스페셜한 선물까지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영화 필사의 추격 예매권을 1인 2매로 총 10분께 선물해드린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예매권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더운 날씨에 이 영화 보면서 시원하게 피서 즐기시길 바랄게요. 아니, 이 영화 배경이 제주도잖아요. 네. 얼마나 머무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오래 계셨었던 건지 네. 그 서로 달라서요. 네. 네, 분량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네네. 선배님 좀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난 한 달 정도 있었나? 한 달 정도. 아, 꽤 짧은 기간이었던 건가? 계속 거기에 머무르셨던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네. 그러셨구나. 저도 한 네. 한 2주? 네. 그러니까 실제로 네. 저는 그 제주도 분량이 많지 않았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성웅 선배님은 이게 일하는 기분보다 설렘이 이렇게 더 크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장소가 딱 있어요. 네. 제주도도 이제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네. 아름다운 섬이잖아요. 그렇죠. 식구들이랑도 이제 많이 갔었고 네. 친구들이랑도 뭐 운동하러도 같이 가고 네.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네. 약간 영화 도시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촬영도 많이 하고 네. 세트장도 있어가지고 근데 네. 부산 내려갈 때랑 제주도 갈 때는 조금 네. 설레임 그런 게 좀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제주도에 머무르시면서 촬영하시면서 제주 그 도민분들하고도 좀 추억이나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을까요?
도민분들 네. 그냥 식당 가서 사인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현실이네요. 그렇죠? 네, 식당 가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사인을 많이. 아니, 저도 맛집 많죠 네. 제주도. 저도 네. 그 식당 가서 이제 네. 친구네 가족이 거기 살길래 이제 같이 네.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식당을 갔는데 네. 좀 저도 그 방언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되도 않는 방언을 막 했어요. 네. 삼촌 이거 뭐뭐 좀 줍서 이게 뭐 이게 뭐 매수가 무슨 막 했더니 네, 네. 먹혔어요. 네네네. 사장님 아니 저기 연예인 줄 알았더니 제주도 사람이었구만. 아아 네. 아, 정말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네. 제주도 사람이었구만. 아 제주도 사람이 익숙했다. 네. 네. 한번 보냈었어요. 아니 근데 이 제주도를 좀 제대로 못 즐기셨다고 들었거든요, 경호 선배님. 맞아요. 사실 네. 저는 주로 그 찍자마자 바로 올라가야 네. 될 일정들이 많아서. 네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어떤 그 스태프들과 추억은 별로 없었어요. 촬영할 때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그쵸. 그때가 또 겨울이었는데 눈도 많이 내리고. 네. 그래서 그 강풍에 부침머리가 자꾸 나르니까 이 주림팡으로서 이 좀 어떤 위신이 네. 자꾸 떨어져서 네네. 자꾸 흩날리니까 네. 그런 거 신경 쓰이고 나풀 주로 이렇게 좀 그리고 끝나고 네. 나면은 이제 일찍 문을 닫잖아요 제주도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네. 그럴 시간이 좀 없어서 네.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고생하신 만큼 멋진 장면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제주도 풍경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12시엔 주현영 광고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화요일 2부 주터뷰 오늘은 영화 필사의 추격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박성웅 윤경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김지호님께서 예전에 박성웅 배우님 무대 인사에서 사인 부탁드렸는데 사진까지 찍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번 필사의 추격 무대 인사도 보러 갑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우리 박주희님께서 네. 윤경호님 네. 이거 경호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경호님 저희 남편이랑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TV에 나오면 너무 신기해요. 아이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필사의 추격도 대박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주희님. 저도 어떤 뭐 내적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네, 남편분 화이팅입니다. 네. 아니 아까 이제 저희 광고 나올 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닮은 분들이 계시다고. 아, 저 닮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볼 때마다 반갑고 네. 좀 그런데 저는 예전에 누가 그, 계실까? 네. 또 개인적으로 허각 선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또 변기수 형님 살찐 변기수 닮았다는 얘기를. 네. 근데 그 변기수 형님도 그 네. 제가 그 김대희 형님을 아는데 아, 김대희 형님 통해서 아, 저 닮은 사람이라서 응원한다고 항상 아, 그렇게 진짜요? 해주셨대요. 네네. 다들 잘 되실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윤경호 닮은 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우리 2060님께서도 우리 회사 본부장님이 윤경호님하고 닮으셨어요. 또 이렇게 제보를 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좋은 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 등등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12시엔 주현영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영화 필사의 추격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박성웅 윤경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잠깐만요. 우리 네. 윤경호 선배님 네네. 계속해서 이렇게 아니 주전자 소리처럼 이렇게 계속 웃으시는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니, 잠깐 뭐 광고 나갈 때나 음악 네. 들을 때 이렇게 얘기 나올 때의 네. 그 조현영 씨 목소리랑 네. 갑자기 주디가 돼가지고 딱 이야기를 할 때는 네. 뭔가 이렇게 뭐 장착이 된 뭐가 네. 있어요. 갑자기 뭐. 스위치가 눌려지죠. 네, 근데 그게 너무 너무 그 갑자기 그 주기자도 생각나고 아, 돌변해버리는 네, 것이 진짜 그 아, DJ가 된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네. 모르게 네. 아 그럼 재밌으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네, 네, 네. 자, 우리 6147님께서 네. 저희 부모님께서 제주도 재래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필사의 추격 촬영하시는 거 중간중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화 보고 싶다고 두 분 연애 때도 아, 한 번도 안 가보셨던 영화관에 가자고 하셨어요. 아, 제가 모시고 가려고요. 아,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 윤희상가 신 찍을 때 아마 그때 보셨나 봐요. 거기가 재래시장. 네, 네, 네. 아, 거기가 실제 그 재래시장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네, 네. 그 네. 저희 제가 출연을 그쪽에서 좀 했었는데 네. 그 실제로 그 상가 이제 그 상인들 역할로 상인 네. 회장 역할로 예수정 선생님이 또 이렇게 출연을 하시고 네. 또 이제 영화 보시면은 맞아요. 뭐 성동일 선배님이나 뭐 김광규 선배님을 맞아요, 비롯한 맞아요. 정말 그 반가운 그 배우분들을 많이 보실 텐데 네. 그 상가 씬을 찍을 때 그 이제 주변에 이제 관광을 하시던 분들이 네. 되게 협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아, 감사하다. 네. 네. 그 방파제도 있고 사실 거기 사진 찍기 되게 좋은 그런 장소인데 저희 촬영하느라고 많이 기다려주시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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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6147님께 예매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빵빵 빵빵 네. 우리 이준욱님께서 박성웅 형님은 악역도 많이 하시고 외모도 카리스마가 넘치시잖아요. 혹시 팬들이 다가가는데 좀 어려워하지 않나요? 라고 어려워하며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네. 많이들 오시는데 네. 근데 아, 그 네. 많이들 오시는데 네. 어려워서 못 오시는 분들을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아 그렇겠네. 오시는 분들이 10%밖에 안 되는 건가? 90%는 그냥 네. 자동 패스신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뭐 네. 오셔도 됩니다. 네. 저는 네. 인사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워낙 이제 좀 임팩트 있는 악역 연기를 이제 보여주셨다 보니까 네. 그렇게 오해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지송이님께서 경호 배우님 네. 올해 2월에 보홀 공항에서 뵀었는데 아~ 가족 여행 중이신 것 같아서 사진 요청을 못 드렸어요. 아이고, 저 혼자서 너무너무 반가워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때 네, 처음으로 이제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보홀로 네. 너무 이제 좋았어요. 좋았는데 네. 이제 막 덥기도 하고 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어리숙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제 모습이 되게 아마 거기서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몰골이 형편 없었을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래도 그걸 네. 알아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너무 감사한 부분이 좀 즐기시라고 이렇게 편안한 그러니까요. 시간 보내시라고 아. 사진 요청을 일부러 안 드렸네요. 아,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얼마나 막 혼자서 그쵸? 반가운데 막 참으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셔도 그쵸? 됩니다. 저한테 오셔도 돼요. 네. 네. 주터뷰 이번 네. 시간은요. 네.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타임머신 타바쯔 인데요.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네. 과거로 돌아갈 거거든요. 네. 두 분이 예전에 했던 인터뷰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그거를 퀴즈로 내드릴 거고요. 그 당시에 내가 뭐라고 말했었을까? 이게 기억나시면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경호 선배님, 네. 성웅 선배님, 네. 그리고 다시 경호 선배님, 성웅 선배님 이렇게 각각 두 문제씩 네. 총 네 문제 준비했고요. 마지막 문제는 청취자분들도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되게 기억력이 좀 좋으신 편이세요? 아니 저번 주에 한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잠깐만요. 이거 이걸 해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때 대답이 진실했다면 네.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인터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호 선배님부터 시작해 네. 볼게요. 네. 자 배우 윤경호는 2017년 3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배우가 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배우일까요? 와, 7년 전이네요? 네, 7년 전입니다. 아마 작품을 생각해봐. 그래요, 그래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마 했다면 네. 사람 냄새가 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 아, 사람 냄새가 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 비슷하대.
약간 결은 비슷하나 아니요. 조금 다른. 아 그래요? 역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걸까 싶기도 하고. 이런 배우가 되고 싶다. 네, 근데 결은 비슷합니다. 아, 네. 너무. 네. 이런 배우? 네. 힌트. 자, 힌트 드릴게요. 네. 사람 냄새가 나는 배우라면. 그냥 냄새가 나나? 냄새가 나는데 네. 어떤 냄새가 나냐? 네. 보고 싶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계속 보고 싶다. 아~ 계속 보고 싶다가 아~ 힌트거든요. 아, 계속 보고 싶고 봐도 이런 질리지 않는 봐도 질리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다. 오랫동안 맞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질리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아 그렇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작품마다 이미지 변신을 계속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니까 이게 전혀 질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맡은 역할을 몰입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네. 하는 거죠. 네. 뭐 그냥 주어지는 역할에 네. 믿고 또 네. 믿어주시니까 네. 열심히 하는 건데 네. 네. 그냥 질리지 않고 싶다라는 또 제 욕심이 있었던 시절 같아요.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모든 거를 그냥 다 또 질릴 수도 있다 생각을 하지만 네. 최선을 다한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네. 최근에 그 한석규 선배님이랑 지금 작품을 하고 있는데 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너는 그래도 계속 필요한 배우다. 어떤 역할이든 너는 항상 네. 대한민국에 필요한 배우니까 그거를 믿고 해라. 그래서 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 더 다시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계속 이렇게 필요한 배우로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왜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죠? 한영 씨도 진짜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와.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어우 닭살. 감동. 아 혹시 선배님들 MBTI 검사 해보셨어요? ISFP죠. 맞아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 정말. 감사해도 이렇게 연결을. 오기 전에 다 찾아보고 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우리 성 선배님 혹시 해보셨어요? 그 MBTI 검사? 아니, 그거 왜 물어봐요? 당연히 안 해볼 것 같아요? 안 해보셨을 것 같기도. ENFJ. 아, 진짜요? 너무 좋은 성격. 선배님은요? 저는 네. INFJ 이거나 INFP거나 네.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렇구나. J였었는데 요즘 네, P가 네.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렇게 또 F시군요. 아 그렇죠. 자 우리 성우 선배님도 네. 다양한 장르를 아주 그냥 찰떡같이 소화해 주시는데 자 두 분은 뭐 느와르, 액션, 로맨스, 코믹 등등 어떤 장르가 제일 편하세요? 혹은 더 재밌으세요? 선배님 아무래도 뭐 네. 코미디? 그리고 또 네. 지금 이제 제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연극을 그게 네. 이제 로맨스인데 멜로 와. 그것도 또 네. 하고 네. 액션도 뭐 액션 스쿨 일기니까 와, 맞아요 저도 네. 들었는데 액션 스쿨 일기시라고 그래서 액션을 진짜 잘하셨어요 느와르는 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느와르래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고 진짜 엄청난 탤런트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선배님, 경호 선배님은요? 저는 여전히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정도로 네. 네. 뭐 그냥 네. 네. 시켜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럼 이제 질리지 않는 배우에서 최선을 다하는 배우로. 네. 네. 그냥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필요한 네.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웅 선배님 차례고요. 네. 자 배우 박성웅은 2014년 6월 한 인터뷰에서 10년 뒤에 이 사람처럼 되는 게 꿈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람처럼 되는 게 꿈이라고요? 네, 딱 10년 전에.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았지? 사람이야? 사람이죠. 네. 이 사람. 10년 뒤에 이 사람처럼 되는 게 꿈이다라고. 로버트 드니로 형님? 그분도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네. 비슷하다. 아까워요. 이거 살짝 아깝습니다. 네. 알파치노. 아니, 나는 진짜 무조건, 무조건 로버트 드니로. 드니로 형님. 멋진 배우님이거든요. 그래요? 정답은 네. 외국분인가? 로버트 드니로님처럼 멋진 배우분이세요. 한국분인가요? 네. 아니요. 이건 힌트 드릴게요. 한국분 아니고 외국분 맞습니다. 어? 네. 그럼 난 드니로 형님밖에 없는데? 당시에 근데, 무슨 노스 근데 영화를 다른 분을 거 얘기하셨어요. 10년 제가요? 전에. 네. 그때 뭐 한참 무슨 영화 네. 인상 깊게 보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정답은요. 알려드릴게요. 네. 브래드 피트였습니다. 아~
느낌이 다른데. 그러니까요. 아, 빵형님. 네, 우리 빵형님이 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브래드 피트 형님이 나보다 10살 많다. 너무 섹시한 것 같다. 열심히 관리를 해서 브래드 피트처럼 섹시한 배우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셨대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그때는 어렸어서 네.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드니로 형님처럼 그런 아, 네. 내공이 탄탄한 배우가 되고 싶지. 네. 네. 근데 이제 또 배우들은 다 관리를 네.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네. 뭐 50이 넘어도. 네, 근데 네. 이제 피트 형님은 그때 50 제 지금 나이셨을 거예요. 지금 오, 제 나이. 네, 네. 근데도 되게 관리를 잘하시고. 맞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딱 10년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그 꿈을 전 이루셨다고 보거든요. 아니요. 에이. 아유, 또 우리 성우 선배님이 수트가 잘 어울리시는 아, 걸로도 유명해요. 네, 네. 관리를 그래도 우리 피트 형님처럼 관리도 또 하러 따로 하시는지. 네, 해야죠. 네. 네. 그 시간이 네. 되면 한 10km를 걸어요. 10km요? 근데 그걸 80분 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 산책하는 게 아니고 경보 수준으로 해서 아. 1km당 8분. 네. 네. 그래서 10km니까 80분인데 요즘처럼 30몇 도가 되면은 저는 그 양재천에서 걷거든요. 집 앞에. 네. 밖에서 러닝머신 말고. 근데 네. 요즘은 덥잖아요. 30도가 네, 넘으면은 그렇죠. 오늘은 이제 계단을 63층을 걷고 왔습니다. 아, 이게 몇 번을 이제 올라갔다 내렸어요. 세 번 이제 올라갈 때는 무조건 런지로 두 칸씩. 와, 우리 주주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런지로. 런지로.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은 힘들어요. 이게 보폭이 어, 저 정도 돼서 이제 저는 키가 있으니까. 네. 보통 성인 남자분들도 네. 그 정도는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네. 키가 크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유무산소 운동이 같이 됩니다. 와 그러면 이제 런지라고 하면은 그 계단을 몇 칸을 한 번에 올라가시는 두 거예요? 두 칸씩 해서. 아, 두 칸씩 해서. 네, 네. 그러면 약간 런지 효과가 있어요. 와 대단하시죠. 네 이게 말씀 이렇게 쉽게 하셨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요 네. 우리 또 세 번째 인터뷰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경호 선배님 차례고요. 네. 자 배우 윤경호는 2017년 3월 한 인터뷰에서 무명 시절 얘기를 하다가 세 번 눈물을 흘렸는데 그 중에 두 번은 땡땡 때문이었다고 한다. 과연 무엇이었을까? 진짜 네. 모르겠는데. 자 인터뷰에서 네. 잘 얘기해. 세 번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니까. 저기 오답이어도 네. 너가 살아남을 네. 수 있는 네. 땡땡이야. 두 번은 아마 와이프 네. 아내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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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세 번 중에서 이 두 번이 아내 때문에 네. 네. 이거 아니었을까요? 자, 정답은 아니면, 가족 네. 가족이지 않으면 어 맞네. 정답, 아, 맞네. 바로 오, 아내였습니다. 야, 네. 야, 넌 두 가지를 다 가졌다 이제. 와, 지금 안도의 하이파이브를 지금 네. 치셨는데 정답 맞아요. 네. 지금의 아내분이랑 연애하던 시절 에피소드를 아, 말씀하시다가 네, 감정이 네. 북받쳐서 눈물을 또르르 흘리셨다고 하는데. 아, 그러네요, 네, 진짜. 그때 기억나세요? 이제 기억나세요? 좀 나죠. 예, 네. 저거는 늘 항상 네. 그 제가 좀 뭐랄까 좀 지칠 때나 네. 아니면 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고 혹은 좀 그런 좀 안일한 생각이 들어올 때면 참 저한테 꼭 생각나는 그 어떤 네. 초심 같은 그런 기억이거든요. 네. 기억나죠. 지금도 보고 계실까요 아내분께서? 오늘 그 우리 첫째 아이 저기 치과를 갔다 같이 온다고 했는데 아, 오는 네. 길에 저기 들을 수 있으면은 듣는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듣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또 궁금한 게 우리 네. 아내분께서 작품 네. 관련해서 좀 피드백도 해주시는 편이세요? 되게 그런 걸 좋아하는데 아, 이제 아, 네. 지금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네. 시사회를 참석을 못하는 걸 제일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개봉하면 항상 개봉 네. 첫날 가서 봐주고 네. 그리고 저한테 많이 네. 이렇게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네. 예전에 네. 이제 신혼 때는 좀 그래도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아 거침없는 비판도 네. 네. 같이 저 전공을 같이 했거든요. 아 연기를 하셨던 네. 분이셨구나. 네. 아, 그래서 그러면 또 저희 네. 어떤 습관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너 이런 쪽 있더라. 네. 그래서 막 그건 안 고쳐지더라. 그래서 아, 어 뭐 그 네. 고마운 그 뭐라고 하죠? 어 고마운 그 지적 뭐 아, 지적 좋아하는 조언 조언 감사합니다 이랬다면 네. 지금은 좀 그래도 서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서 그런지 네. 어 잘 어울리더라. 뭐 네. 좋은 점들을 많이 이렇게 네. 봐줘요. 자,
자신감을 이렇게 네. 북돋아 주시는구나. 네. 네. 아니 무명 시절에 네.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를 사고 돈이 모자라서 편의점 라면을 드셨다고 해요. 네네네. 아, 네, 네. 아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네. 미안한 마음에 좀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고 그죠. 네네. 이거 데이트할 돈이 없어가지고. 네. 저녁을 사주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어서 그냥 네. 편의점 가서 그 짜장 라면 조그만 거 네, 있잖아요. 짜장 범. 네, 범우야. 그거를 각자 두 개씩 해서 네 개를 먹었는데 아유. 이렇게 먹어도 재밌다 이러면서 네. 이렇게 그걸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웃는 거야. 잠깐만요. 저 휴지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혹시 최대한 지금 덤덤하게 지금. 네, 좀 눈물이 흐르기 직전이신 네, 것 같아서. 네. 그랬던 기억이 네. 나요. 네. 아니 그래서 두 분이 아내 바보로도 유명하셔요. 자 그러면 전 또 궁금한 게 우리 성우 선배님도 나는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또는 뭐 생색 내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것 좀 해봤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결혼하고서 첫 번째 생일날 네. 와이프가 이제 그 촬영을 하고서 네. 들어오는 저기에 네. 아파트에 이제 화살표를 엘리베이터서부터 쭉 해서 일로 들어오세요 하고서 제가 스파게티를 직접 만들어서 네, 촛불을 켜놓고 네. 와인을 한 잔 했는데 그게 벌써 16년 전. 아, 16년 전 얘기긴 하나. 네. 그래도 화살표를 이렇게 막 프린트해서 이렇게 막 붙이신 거예요? 아니 써가지고 오려서 이렇게 오려서 아, 이렇게 네. 가위로 직접 네, 이렇게 오려 직접 오려서 아, 너무 로맨티스트시고 너무 스윗하고 네. 너무 큐트하시고 16년 전입니다. 아 지금은 네? 지금은 지금요? 네. 아 지금은 뭐 열심히 이제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고 최고입니다. 네, 설거지 가끔 진짜 최고예요. 네. 네. 하고 네. 자 그러면 그냥 고맙죠. 옆에 있어주는 아 근데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실 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자 다시 네. 성웅 선배님 차려고요. 이번엔 청취자분들이랑 다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 박성웅은 2010년 5월 한 인터뷰에서 부업으로 이 메뉴 전문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2010년? 네, 14년 전입니다. 아니 그때는 신세계도 전인데? 그럼 저때 네. 내가 무슨 인터뷰를 했지? 부업으로 2010년이요. 어떤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하셨대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죠?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메뉴 이 메뉴 네. 메뉴가 네. 있다라는 거는 그때 뭔가 확실한 게 뭐가 있었던. 방금 스파게티 얘기하셨는데 혹시 스파게티 말고 짜장면인가? 짜장면 말고 근데 약간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짜장이랑 좀 비슷한 거긴 한데 짜장이랑 라면 아 아니에요. 냉면 저희 일단은 우리 청취자 분들도 같이 맞춰주고 계시거든요. 네. 일단 카레? 지금 카레도 나왔고요. 어. 자 정답 알 것 같은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1077이나 은정이가 카레 진짜 잘하거든. 아니 근데 짜장면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또 짜장이랑 그 카레 네. 그쵸. 네, 지금 카레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나왔는데요. 아, 자, 주주 여러분, 우리 카레가 맞을지 일단 네, 문자번호 참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주터뷰 코너 속의 코너 타임머신 타바쭈로 함께하고 있고요. 박성웅 선배님이 2010년에 한 인터뷰에서 부업으로 이 메뉴 전문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하셨었는데요. 과연 정답이 뭘지 도착한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부영님께서 왠지 성웅님이라면 갈국수라고 해주셨거든요. 갈국수 싫어합니다. 아니 밀가루를 네. 이제 네. 좀 이제 네. 그 기초 신진 대사량이 떨어지잖아요. 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맞아요. 밀가루랑 이제 탄수화물을 좀 제한하는 편이어서 지양하고 계시는구나. 네. 아, 자 그러면 우리 오동주님께서 돼지국밥? 이라고 하셨거든요. 왠지 뭔가 그쵸 그럴듯하면서도 네. 또 부산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강호영은 돼지국밥 못 먹어. 성강호 선배님 정말요? 반전, 못 반전. 먹어요. 네. 반전.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게 9인가 그렇고 10위가 저였어요. 법대 나온 거. 돼지국밥 못 먹고 저 네. 법대 나온 거. 아 너무 멋있어요. 근데 진짜. 아, 이제 그러면 이쯤에서 정답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가봐. 네, 카레였습니다. 네.
자, 아내분이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유기농 카레 전문점을 차리면 절대 네. 망하진 않을 것 같다고 하셨대요. 네. 이건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오. 지금도 네. 가끔 이제 못난 짓 안 하면 해주시거든요.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닭가슴살을 다 찢어서 넣어요. 다 찢어서 넣고 네. 대학 찰옥수수가 들어갑니다. 그게 네. 알을 하나씩 까가지고 이만하거든. 네. 그럼 그 터트릴 때 식감이 되게 좋고 하여간 네. 되게 되게. 그리고 재료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게 네. 유기농으로 또 하시고. 다. 와. 아니 그러면 또 카레 말고 또 깨알 자랑해주세요. 또 어떤 요리 또 잘하시는지. 다 잘하세요. 아, 요리를 기본적으로 네. 잘하시는구나. 뭐 네. 아, 전날 네. 뭐 술자리가 있어서 아침 일어나면 네. 김치 콩나물국 아니면은 북엇국 뭐 해장 종류로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요리를 또 해주시고 선배님께서는 이제 분리수거랑 설거지랑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예, 열심히. 네,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영화 필사의 추격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박성웅, 윤경호 씨와 함께한 주터뷰.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두 분 오늘 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어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너무 재밌었고 네. 그 주디 이렇게 네. 진짜 응원할게요. 너무 실제로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저는 사실 어제 밤부터 좀 떨려서 잠을 좀 늦게 잤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또 선배님들도 너무 대선배님이시다 보니까 너무 또 떨리더라고요. 네, 저는 괜찮았나요? 좋았어. 이제 재밌을 만하니까 끝나네. 그러니까요. 너무 다행입니다. 입 좀 풀어지니까 이게. 네. 자, 영화 필사의 추격은 바로 내일 8월 21일에 개봉하니까요. 주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성웅 선배님의 신청곡이죠. 조안나 왕의 I Love You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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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